정말 근사한 추억의 한 장이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네. 너무 좋았어. 나도 그래. 마지막까지. 가는 날까지. 즐거운 밤 보내세요. 사랑입니다. 즐거운 밤 내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어때? 근데 진짜 어머 너무 좋다. 맛있다. 우리 내일은 뭐 할까? 나는 내일 거기 가고 싶어. 어디? 벽화마을. 거기 브런치 맛있게 하는 카페 있대. 아 진짜? 그럼 우리 아침 겸 해서 조금 늦게. 어 좋아요. 11시? 11시까지 잡은 적이 언젠지 모르겠어. 진짜요 언니? 진짜? 나도 그래. 거의 긁은 적이 진짜. 없고 눈이 떠져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도 금방이야. 엄마 힘들게 해? 몸으로 놀아달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예쁜데 이제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막 위에서 점프하고 그리고 엄마도 점프해. 그리고 뭐 엄마 뛰어줘. 나가.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뭐 나도 남자의 산에 두면 돼. 걔네들이 나한테 막 레슬링 하자 그랬었어. 그랬는데 해줬는데 계속 레슬링 하재. 근데 그게 좀 힘들었었어. 엄마 고만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더 해줄걸. 응? 그런 생각은 들어. 지금 레슬링 할라 그러면은 왜 그러세요 이거지. 그 뭐 해달라고 할 때 실컷 특히 해달라고 안 해달라고 하는 게 행복한 거야. 그래 해달라고 할 때. 스킨십 해달라고 할 때 많이 해주는 거죠. 근데 막 진짜 너무 힘드니까 주로 애들하고 병원 놀이를 했어. 어 병원 놀이. 그래서 이제 우리 딸도 자 그럼 이제 엄마가 환자야. 그래. 엄마 아프니까 진짜 잘할 수 있어. 막 청진 갖다 대고 막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드라마처럼 하루 종일 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 일하다 말고 뛰쳐가서 급식하고. 그것도 막 진짜 기를 쓰고 했는데도 애들한테 물어봤었어.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그렇게 집에도 없고 나쁘지 않아서 했더니 그땐 좀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이해한다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그 형부는 되게 좀 이성적이실 것 같아. 화 잘 안 내실 것 같아. 화 잘 안 내. 그래도 살면서 형부 이렇게 약간 진짜 마음에 안 드는 뭐 그런 거 없어? 근데 그게 진짜 마음에 안 든다는 거는 정말 큰 게 아니야. 너무 사소한 거야. 그지? 진짜 사소한 거야.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커피 같은 것도 서로가 이제 각자가 타 먹자. 그러다가 어쩌다 좀 타달라 그래. 왜 안 타지? 그러면은 내가 하면 잘 안 돼. 고장이 나.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정말 사소한 거지. 그렇지 큰 거 같고 언니 부딪히면 못 살아. 맞아. 사실은 그냥 그런 사소한 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난 이 사람이랑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는 모르는 거잖아.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얼마나 더 오래요? 10년, 20년 이렇게요? 한 30년. 농담이고 그냥 저는 반대로 얘기했는데. 아 진짜? 절대 놔두고 가지 말라. 그 사람이 없으니까 뭐 내가 많이 의지하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그거 감당이 안 돼. 상대방한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쑥스러운 것도 아니고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많이 표현하게 됐어요. 표현하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좋고 싫고를 표현 안 하고 사니까 표현하는 게 어려워. 표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 나도 잊어버렸고 남편도 잊어버린 것 같아. 지금 남자들은 뭐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나 궁금해. 어떻게 연락도 한번 안 하지? 아시죠? 오케이. 그럼 이런 분위기 괜찮으시죠? 아 좋지. 아 이렇게 우리 어르신이 그렇게 궁금해서 얘기를 좀 몰랐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빨리 음식을 시킬까요? 해물 삼합이 뭐예요? 삼겹살.
그렇게? 그 지역에 오면 또 그 지역의 또 전통 술 막걸리 파야 막걸리. 이게 막걸리 잔이었어? 아니야 그거 이거 저기 나오잖아 저기 물에 이거랑 조개탕. 같이 갖다 줬어. 조개탕 나오면 같이 갖다 줬어요? 맞아. 막걸리 잔이야 저게 막걸리 잔은 죽으란 얘기지. 어? 아니 이게 혹시 막걸리 잔인가요? 그 죽을 한 방에 끝내라는 거야? 형님은 항상 뭐든지 원샷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약이지. 천천히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맛있어. 막걸리가 아, 맛있어. 맛있어 보인다. 맛있어 보여. 막걸리는 아, 저 쌀 만든 거기 때문에 거의 그렇죠. 밥이라 그러죠. 근데 형 막걸리 취하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나 조금만 줘봐. 유산균이. 나 조금만 줘봐. 오, 유산균이. 오, 우와. 오, 오, 오. 막걸리 드셨어요? 아니, 네, 그래서 형님 먹으면 됐어, 됐어. 철수하고 막 이러는데. 막걸리만 먹으면 괜찮지. 근데 막걸리만 많이 먹으면 골치 아파. 너무 많이 먹으면, 모든 게 너무 많이 먹었어. 맛있네. 네. 응? 맛이 있으셨어요? 맛있었어. 어. 응. 막걸리는 맛있어. 막걸리 맛있잖아요. 어. 막걸리는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저렇게 하시는군요. 술을 드셨어요? 그러면서 네. 사실 상당히 놀라신 거예요. 네. 어머? 엄청 놀라셨는데. 빨리 주세요. 신나시네. 사과. 이거는 좀 찝어야 돼. 그죠? 힘에 좋은 건 다 드시는 거예요, 남자들은. 삼합. 여수의 유명한 또 우리 음식이구나. 근데 여수가 전반적으로 낭만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도시인가 봐요. 그런가 봐. 여수가 이주제니까 국내 여행 가고 싶은 곳. 아, 그렇죠. 그 젊은 애들한테.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많으세요. 아, 뭐든. 아까 보니까 한 그러니까 20대 후반, 30대 초반 되는 한길이 오빠 막 그러는데요. 나한테 공원이 할 시르고. 아 진짜? 뭐야, 따로 다녀야 되겠구나. 최명길한테 얘기 좀 해줘. 최명길한테 얘기 좀 해줘. 성공했네요 오늘. 아우 저 관자하고. 아우 너무 맛있겠다. 웬만하면 요리 보고 아 안 하는데 아우 군침 나오네 진짜. 해물이랑 같이 먹으라 이거죠. 사합. 이자 문어. 안 들어왔다예요. 안 먹을 수가 없겠는데. 완벽한 맛 진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었죠 저기. 그래요? 궁합이 좋네. 궁합이 아주 좋네. 원래 제 아들들이 엄마 편이었어요. 남편들도 애들 얘기를 하네요. 그러네요. 네. 부인 얘기보다 애들 얘기를 더 많이 하긴 하거든요. 그렇구나. 제가 그 옆에 있으면 아빠 저리가 막 이러고 그랬는데 요즘에 제가 몸으로 정말 많이 놀아주거든요. 아, 애는 그렇게 호출할 거 아니네.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내 옆에 너무 자주 오고 아빠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이런 모습에 그거 적당해야 돼. 적당해야 돼. 방금 피곤해 이제. 피곤해. 피곤해. 아빠는 안 할 거야. 나 아빠랑 먹을 갈 거야. 아빠랑 밥 먹을 거야. 그래, 맞아. 아빠 좀 더 집에서. 어, 그래, 그래. 그게 당신들이 복이야. 어? 내가 우리 집사람이 개를 못 키우게 해. 아, 개요? 어, 언제나 개를 되게 좋아하거든.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방 안에서, 키웠어. 방 근데 이제 내 사무실 앞에 이렇게 공터가 좀 있어서 집에서 못 키우게 하니까 거기서 키웠어, 밖에서. 네. 겨울에 새끼를 베가지고 텐트 쳐주고 난로도 놔주고 막 그러면서 새끼를 낳는데 개 새끼라는 것도 얼마나 이뻐. 그렇죠. 진짜 이쁘죠. 내가 우유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니 애들도 둘씩이나 키워놓고 그렇게 이쁘세요. 근데 내가 뒤통수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 진짜 걔가 그렇게 이쁜데 근데 난 우리 아들놈 둘이 언제 걸음마를 시작했는지 언제 아빠라고 처음 불렀는지 아무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뭐 바쁘다는 핑계로 로또 같은 거에 당첨됐는데 그걸 현금으로 안 바꾼 거야. 너무 우회되는 거 있지.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걔가 그렇게 이쁜데 내 새끼면 얼마나 이쁘겠어. 근데 나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치, 어? 맞아. 그거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시절에는 정신없고 바쁘고 이제 지나고 보니 그 서운한 표현을 딱 그걸로 다 했네요. 돌아오지 않죠. 네. 어머, 어머 저 사진이 어떻게 있어. 와, 진짜. 공감하시니까 형님? 뭐예요? 공감. 나는 내가 불러오는데 딴 사람들이 워낙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내 엄마 있고 그러니까 내까지 올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포기하다 보니까 나이 했어야 되는데 더 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 또래들이 뭐 되게 그랬지 그렇긴 한데 진짜 내가 에이 진짜 형님은 할머 다 하셨다면서요. 말을 그렇게 하셔도 그냥 술 마죠. 했어야 되는데 생각하면 이미 아이들이 너무 커 있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어, 근데 이 시간 진짜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남자들이 이렇게 술 한잔 먹고 한참 지내다 보면 다 자기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고. 근데 주경은 술 취했을 때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럴 때는 우리 막내가 지금 고1인데 내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을 때 내가 운전하고 이제 옆에 앞에 타고 둘이 이렇게 갔는데 이런 무슨 말 하다가 아빠 몇 살까지 탈 거야 그래. 그래서 나 왜 그랬더니 한 백 살까지는 탈 수 있지. 그래서 야 오래 살면 뭐 하냐. 어? 돈도 못 벌고 너희가 더 피곤하지. 적당할 때 가야지 무슨 100살까지 사냐 그랬더니 이놈이 갑자기 아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는데 내가 덜컥했어. 야 우리 김한길 선생님이 식구들한테는 꼼짝 못하시네 진짜.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말이 없고 내 방에 한번 와본 적이 있나? 옛날 아버지도 그랬어. 그렇죠. 하나 기억나는 게 내가 대학 4학년 때인가 뭐 글 쓴 것 때문에 중앙정보부 보안사인데 잡혀가서 많이 매도 맞고 그랬거든. 집에 와서 누워 있었단 말이야. 매 맞고 와서. 근데 그때 한번 아버지가 내 방에 온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보더니 너보다 고생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 말 한마디 하고 가는 거야. 어? 너보다 더 고생하는 사람들 많다. 딱 한마디 하고. 그러니까 옛날 아버지분들은 왜 그랬을까? 이게 아버지 사랑이다. 괜찮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아니, 사랑. 포함돼 있는 다 있죠. 있는데 표현이 그런가? 표현이 되게 소박하게. 그때 하여간 굉장히 섭섭하더라고. 옛날 아버지는 아프니 뭐 이런 얘기를 절대 그렇죠. 안 했어요. 네. 하고 다 그 안에 들어있죠, 사실. 예, 예, 다 들어있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서재나 뭐 이런 거 다 정리하면서 보니까 내 얘기도 많아, 일기에. 근데 하여간 겉으로는 뭐.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그 일기 보고 많이 울었어. 그 아버지가 있어요. 엄마도 위대하지만 그 아버지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맞아. 대부분 그렇잖아요. 나도 지금 아버지 살아계신데요. 같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 엄마 손은 잡더라도 아버지 손을 잘 못 잡아. 아버지 손을 못 잡게 되는데 아버지 손을 한번 잡아봐. 좀 그런데 쑥스럽지. 아버지가 돼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야. 아버지들도 잘 못했지만 자식들도 아버지한테 잘 못했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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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마한테 잘했지. 예, 맞아. 아빠들의 대화 들으니까 또 되게 또 다르네. 쨍하다. 아버지를 위하여 건배함을 해야겠네. 아버지를 위한 건배. 아버지를 위하여. 저 시간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잖아. 정말 이렇게 옆에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랑 같이 여행하는지에 따라서 얘기 주제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남자끼리 여행하는 게 좋다니까요. 이제 아내랑은 이런 얘기 못하죠. 네, 못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 얘기 서로 공감하면서.